시작 좀 잘해서. 예, 됐습니다. 다음 분 나와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처음으로 예 부탁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국회의원 유위동. 예 부탁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국회의원 홍기원. 예비 소개를 마친 후 국민의례와 원심장 이사 자료 기탁식, 원심장 이사 약전 봉독, 63장 이후 9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오늘 63장 이후 90주년 기념식을 위해 정장선 평택 시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평택 시의회 의장님 와주셨습니다. 저희 평택의 기타 대회를 축하드리면서 첫차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33년 3월 17일 바로 오늘 꼭 90주년을 맞이한 상하이 63조 의거를 결행하였습니다. 1958년 9월엔 도쿄 니시간다에 있는 니시간다에서 진보당 사건으로 일본으로 망명해온 이영근 선생과 함께 조선통일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이듬해 1월 1일 지금의 통일일보 당시 조선신문을 정신창이라는 이름은 제1동포 사회에서 유일무이하게 의사로서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원심창 의사께서는 이곳 평택에서 일본으로 떠나실 때 적을 알아야 조국을 찾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중심부인 동경에서 우리 민족의 박해와 멸시를 직접 겪어보시고 일본인들과 싸워서 우리 동포들과 아픔을 감내해 오셨습니다. 친일파들을 혼내주고 일본의 차별과 행패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서로신으로 조국이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우리 원심장 의사님은 우리 평택 씨가 자랑하는 동기 사로서 아까 그 우리 이민호 이사님과 그다음에 김기상 우리 회장님이 그동안 원심창 의사님이 밟아오신 길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업적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만은 오늘 뜻깊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그 우리가 함께 그분의 그 공적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돼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심창 의사님은 우리 58만 평택 시민의 자랑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그 뜻을 계속해서 기려 나가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아까 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그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오셨고 그다음에 또 해방이 된 후에는 일본에서 통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오셨습니다.